해본다면 어떤 코스튬 해보고 싶으신지. 창석 씨는 뭐 하고 싶은 저 코스튬? 희동이. 아, 귀여워. 희동이 그 기저귀만 차고 실제 기저귀 차고 희동이로 가서 돌아다니는 누나들한테 뽀뽀해달라고. 아~ 애니까 손잡고 신호등 건너달라고. 그 하고. 옆에 그러면 저기 장원이 형이 고길동 하면 되겠다. 아, 장원이 형이 엄마 해야죠. 가슴 위에서. 둘리야. 네, 정민여의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할로윈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할로윈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할로윈이 아니라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아니, 많이 들어서 그럼 요즘 그거, 젊은 그거 친구들은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뭐 늘 당연히 하는 것처럼 막 설이랑 추석 물어보듯이. 근데 약간 이게 저는 그 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2012년, 13년 그때부터요? 딱 이때부터 그렇게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갑자기? 순간부터였어요. 홍대 쪽에 클럽 문화가 약간 활발해지면서 같이 활발해졌어요. 파티 문화랑 홍대 이태원 이런 쪽에. 홍대 쪽에서 이제 막 다들 분장하고서 코스튬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재밌네, 재밌어 보이네 하면서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 예, 그때 막 붐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엔 유치원 애들도 그때 그거 다 한다면서요. 트리커 트리트 뭐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매년 할로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옷을 못 구해가지고 막 마음에 드는 거 못 사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일찍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명절보다 더 큰 행사거든요. 네, 추석 설날보다도 더 큰 행사예요. 애들이 재밌어 하겠네. 그렇겠다. 유명한 아이 있잖아요. 대만의 가오나시 분장한 아이. 걔 진짜 가오나시 같아.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울고 있는.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데스노트의 L.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의정부 고위들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들은, 거기 현재 상급이지. 가야죠. 그런 제가 또 홍대 코스튬 왕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뭐 했어요? 저 많이 했어요. 잭스페로우도 했었고. 아, 어울린다. 언제? 언제 했어요? 그, 몇 년 전, 몰라요. 그. 거짓말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 몇년 매년 하니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언니 MS 불화 걸렸어. 아니 그게 언제인지 난 늘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몇 번을 치냐.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거네. 아, 제 인스타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텐데. 그래요? 네, 사진 찍은 거 그 당시에 찍은 거 있으니까 뭐 한 6년 전, 5년 전. 정확히 기억 안 나지. 왜냐면 매년 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홍대에서 이제 유년 시절은 아니지만 대학교 시절 항상 거기서 알바하고 그랬으니까 거기 문화가 좀 친숙하진 않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일할 때도 직원들한테 다 코스튬 시키거든. 직원들끼리 약간 이제 경쟁 문화가 있어가지고 누가 과연 가장 좀 이 코스튬을 잘하는가. 경쟁도 붙고 하니까 항상 제가 탑을 먹었었죠. 왜냐면 전 또 미술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메이크업 같은 것도 좀 제가 직접 하고 다. 옷도 직접. 저승사자 같은 경우도 사카스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카스를 만들었어요. 진짜 했네요. 진짜요? 네, 이건 이제 저널리즘 M이라는 프로그램에 장원이 형이 초창기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계속 분장해서 나와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마치 신유진 씨의 그 겨드랑이 털 같은 거 보자. 자, 갑자기 그거랑 비교랑. 너 오늘 나 박치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할매 갑자기 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갑자기 단거 좀 주세요. 단 거 좀. 갑자기 힘 빠진대. 아, 갑자기 그 손오공 머리띠 재워오는 같은 느낌이. 힘이 쭉 빠지면서 방송하는 신유진. 삼장법사가 노래 불러가지고. 삼장법사의 노래 같은 신유진. 엄청난 분이에요. 평가를 받았나요? 아, 다스베이다? 우와. 그 맘먹고 진짜 비싼 거. 이거 쓰고. 뭔가 그런 다크한 캐릭터들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오늘 조커도 했네요. 조커도 어울린다. 조커도 했었고. 저는 할로윈 할 때 워낙 분장 다양하게 하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진짜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거 1번이 그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카트 갖고 왔더라고. 진짜? 야, 이 열정 인정해야 돼.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인정이지. 입어보고 싶다. 그것도 입고. 야, 카트도 갖고 왔어. 카트랑 캡 하고 딱 그러면 상상하잖아. 아니 실제로 그 헬리콥터 프로젝트 윌 있어야 돼. 그리고 진짜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로발사 뭐 한번 실패했을 땐가? 그거 실패해서 왔다고 이거 우주복 입고 온 사람 있었어. 우주복으로? 머리 그거 쓰는 것까지 재밌다. 다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장원님 말고 다른 분들은 할로윈 때 뭐 코스튬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할로윈이란 걸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저 아는 형이 이제 이태원에 경운기 끌고 와서. 진짜 경운기? 와, 씨. 우와. 이태원 경운기. 아, SNS인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형이랑 아는 형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 타 있는데, 그 경광봉 들고 이태원에 경운기 끌고 왔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다. 다 올라타고. 그러네. 장난 아니었죠. 하게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경운기 타야죠. 뒤에 태워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종윤 씨랑 이제 문서 언니 그리고 창석 씨도 안 해봤으니까 해본다면 어떤 코스튬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저는 뱀파이어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흡혈귀 자체를 좋아합니다. 분장 얼굴 저기 베이스는 안 해도 되겠다. 약간 허염을 꺼내서 제 옛날에 그 별명이 드라큘라인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것보다 더 하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희동이... 피 좀 흘리고 그거 하면은 마음대로 물고 댕기면 목도 빨고.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게 목적이었어. 창석 씨는 뭐 하고 싶은 저 희동이. 코스튬? 희동이. 희동이. 아, 귀여워. 희동이 이건 기저귀만 차고. 실제 기저귀 차고. 실제 기저귀 차고. 디펜더 디펜더. 실제 기저귀 차도 돼. 그렇죠. 공갈적 혹시 빨고. 실제 기저귀 차고 희동이로 가서 돌아다니는 누나들한테 뽀뽀해달라고. 애니까 손잡고 신호등 건너달라고. 그 옆에 그러면 저 장훈이 형이 고길동 하면 되겠다. 아, 장훈이 형이 엄마 해야죠. 가슴 기사. 배고프면 저도 주고. 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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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다, 한 번, 똑같다. 한 번 등장하시거든. 내 임팩트가 굉장히 세요. 맞아, 맞아. 한 번 등장하니 그 인자 뭐 둘리야. 헬로윈이 내가 옆에 손문선이 도우노 하고 있으면 진짜 웃긴 것 같아. 도우노 왠지 잘 어울리잖아. 누나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또치 해야지. 또치야. 아니 마이콜. 마이콜. 마이콜이라뇨. 피부색은 마이콜이지. 아,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와. 뭐예요? 아, 옆트임이 심하게. 옆트임이 그냥 거기까지 명치까지 올라. 저걸 입고 싶으시다고요? 어, 못 입을 것 같아. 이거는 입을 나이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어, 젊었으면 입을 수 있나요? 젊었으면 입었을 것 같아요. 한 서른까지 입었겠다. 아, 아니 뭐 나이가 어딨어요 저런 거에. 그러니까. 그래도 보고 싶은가 보다. 조용 하시는 거 같아. 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봐. 한번 보는 그냥 한번 그러니까. 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 그냥. 엠장기에서 컨텐츠 한번 만듭시다 각자 이렇게. 코스튬에서 출연료 주문 또 하잖아 그지. 어, 그죠. 서로 입을 의상도 선정해주기. 그래. 자 서로 서로 너는 의상. 너는 네. 저 또치 그 희동이. 희동이 희동이 입고 있겠습니다. 희동이 희동이. 희동이 무조건 입고 있겠습니다. 아. 디펜더랑 그 공갈적 같이 준비해 줄게요. 아. 어. 아 디펜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실제 애기용을 입어도 낫습니다. 큰 거 안 사야 돼. 정민현 너 뭐 할래? 방금? 저는 수녀 할래요. 뭐야? 응탕한 수녀.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수녀 코스피하고 막 벗고 댕기는 수녀 있어. 그러니까 막 브라 같은 거 안 하고. 아니면 아, 종교를 구독하려고 뭐 하는 거야. 아, 모두 편하게 가지 이게 없어져요. 본인 편하겠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파격적이지 않나요? 뭔가 금기시된 코스튬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네. 그럼 이제 승복 입고. 나랑 그냥 또치 희동이 해 그냥. 그래 그래 다이동 그래. 하자. 어. 다이동이 하자. 다이동이 해. 다이동이 됐다 야 포기 다이동이 해 그냥. 창원이 형은 내가 이거 추천해 이거 뭐예요? 보라 띠우고. 아, 보라 보라신데 마스크로 한 보라. 안돼 그거 너무 커. 뭐가 큰데? 사이즈가 달라. 뭐가? 있어 그런 게. 뭐 묻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구 복구야!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라 외국 네. 명절이어가지고 이런 거 자체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재밌게 즐기는 거니까요. 맞아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결국엔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 나의 연령대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할로윈 좀 그렇지 않냐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20대들은 할로윈을 되게 놀이문화처럼 인식하고 있거든요. 핵 인싸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요즘은 아웃도어더라고요. 어, 진짜? 그래서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도 요즘 캠핑 많이 하시니까 캠핑카에다가도 할로윈 그런 데코레이션을 하고 서로 막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럼 거 가면 약간 뭐 산짐승 코스프레하고 이래야 되나? 요즘 뭐 많이 하냐면 오징어 게임 그 코스튬을 진짜 많이 하죠. SNS에 찾아보니까 할로윈 코스튬하고 찾아보니 거의 다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가면 쓰고 하겠네. 아니 뭐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업주의라고. 근데 이런 걸 또 핑계 삼아서
또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면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매출이 좀 늘고 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그걸 하면 되죠. 너무 또 모든 것을 뭐 비판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좋다잖아요. 20대들이. 그래. 그러니까 뭐 방역 수칙만 잘 지켜면 그거는 좀 잘 지키면 좋겠다. 그것만 잘 지키면 그게 좀 걱정돼서 그렇지. 본인이 좋아서 즐기겠다고 하는 걸 굳이 나서서 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축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만 여쭤보고 좀 끝내볼게요. 여러분은 좀 무슨 데이데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로즈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 중에 가장 좀 요거는 쓸데없다? 대부분의 굳이 안 챙겨도 되겠다.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게 각 뭐. 월에 14일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인 게 사실 화이트데이예요. 제일 짝퉁 같아.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그래서 발렌타인은 뭐 다 제일 뭐 로맨틱한 날이다 그러니까. 근데 화이트데이가 가장 뜬금없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 발레 아닙니다. 또 저의 소중한 추억이 또 조롱당할 것 같아서. 이건 해봐요. 얘기 안 할래요. 궁금하다. 소중한 궁금해. 추억이에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받았어요? 니들한테 또 조롱당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늘 책상이 비어있어서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책상 밑에 넣어놓잖아. 초등학교 때 학교 와서 처음에 이제 그 책상 밑에 그 서랍 조그만 서랍을 손 들 때부터 약간 긴장됩니다. 아, 뭐 있나? 뭐 있나? 쓱 넣는데 비어있어. 주저하고 있나 보다. 끝나기 전에 주겠지. 용기 내렴? 속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응원 보내는 거야. 용기 내렴? 빨리 줘 그냥. 쉬는 시간에 계속 자리 비울 테니까 용기 내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데이 찾아봤는데 14일마다 이제 강제로 뭘 만드는 것 같아요.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이. 다이어리 데이? 1월이라서 1년 데이트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2월 4일, 2월 14일은 뭐 아시다시피 밸런타인.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기도 하고 파이데이라고도 해놓은 뭐 파이데이? 네. 무슨 파이? 3.14라? 네. 3.14? 3.14 파이? 네. 그 이때 뭐해? 수학문제 풀어야 돼? 아니 파이 주면 되지 파이. 진짜 파이 있는 파이. 그러나 봐. 내 몸에 파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아메리칸 파이. 여기 파이에다가 자위하는 거 나오죠. 네. 4월 14일은 블랙데이. 짜장면. 5월 14일 로즈데이. 5월 14일은 옐로우 데이도 있네요. 그건 뭐야? 노란 옷 입고 카레 먹는 날. 뭐야? 지방도 만들었어요. 6월 14일 키스데이, 7월 14일 실버데이, 은반지를 주고받는다. 실버데이는 약간 그 그래도 좀 고령층을 위한 거 같아. 너무 소외되지 말고 같이 좀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디펜드를 선물해준다 이런 느낌인가? 한 번쯤은 들어오세요. 네. 8월 14일은 뮤직데이, 연인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날이다. 9월 14일 포토데이, 사진을 찍는다. 10월 14일 와인데이, 그리고 11월 14일 무비데이 영화 같이 보고 또는 쿠키데이가 11월 14일이기도 하고요. 10월 12월 14일은 허그데이. 가면 갈수록 억지다. 그래.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바뀐 것 같아 우리 때랑 좀. 우리 때는 뭐 와인데이 이런 건 없었으니까. 없었죠. 와인데이는 아예 그것도 없었죠. 저희 데이가 다 무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밸런타인 하나만 합시다. 그거는 뭐 좀 월드와이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삼겹살 집을 했잖아요. 네. 삼겹살 데이. 삼겹살 데이 때 진짜 많이 먹으러 와. 그렇구나. 그럴 땐 좀 고마워. 그게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거 즐기러 오잖아. 삼삼이가 삼삼 삼월 삼일. 축협에서 지정했습니다. 한동훈 협회에서도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응? 한동훈 협회에서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날 또 즐기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 계시더라고. 맛있겠다. 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더라고. 이런 게 다 도움 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빼빼로데이랑 이런 게 삼겹살데이가 좀 다른 것은 어쨌든 빼빼로데이나 이제 뭐 화이트데이, 밸런타인데이는 어쨌든 선물의 포인트를 주니까 함께 즐기기가 좀 어려워. 1대1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고. 삼겹살 데이는 다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날이랑 비슷하게 그날만 특정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함께 즐길 그렇네. 수 있으니까 성격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복날도 평생 삼겹탕 안 드시는 분도 그때 한번 먹는 거지면 왠지 안 먹으면 기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든대요. 맞아요. 저도 무조건 챙겨 먹거든요. 이런저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1월 6일 같은 거. 1월 6일? 16? 16? 160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이런 거. 2월 2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혼자들을 위한 이혼데이. 아하. 이혼데이 뭐 해주는데? 전남들 만나게. 이혼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해주는 거지. 아, 이혼데이에서 이제 중국집 가서 불도장을 드십니다. 그건 너무 비싸. 이혼데이 너무 비싸다. 불도장 세게 찍은 날이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불도장. 괜찮네. 그럼 중국집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벤트도 가능하고 2월 2일 날. 순진해주세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좋지 뭐. 그러니까. 네. 아니면 애기 엄마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육아로부터 독립하는 날. 언제죠?
아니 언제든 만들면 되지. 그런 의미 있는 날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좋네요. 66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 66에? 육아 아, 육아야로부터 육아니까. 아. 육아에 찌든 육아 마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6월 9일. 그래 육구. 아니 6, 그러다 6, 둘째가 생길 수도 있잖아. 육구로는 둘째가 안 생겨. 그럼요. 7월 4일에 생기면 어떻게 생겨? 7월 4일. 아, 육구는 둘째 안 생기지. 6월 9일에는 안 생겨. 그러니까. 6, 8월 9일 2시 이렇게 해야지. 유사로는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6월 9일 육아 독립의 날 괜찮네. 그러니까요.